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팰리세이드 언더코팅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일단은 팰리세이드 언더코팅을 떠나서 지금 디프코리아 본점이 지금 확장 이전을 해가지고 창업센터, 교육센터까지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프코리아 지금 배경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넓죠? 일단은 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언더코팅, 세라믹 언더코팅과 유리막 코팅, PPF를 주력으로 많이 했지만 이제는 뭐 광택, 루프스킨, 썬팅, 랩핑 이런 종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디프코리아 제품도 시공을 하겠지만 나노퓨전 한국 총판이 디프코리아죠. 나노퓨전 간판도 입구에 걸려있네요. 지금 현재 지금 작업 중인 거는 팰리세이드 차량인데 지금 저희 디프코리아 이사님께서 지금 직원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뭐 먼저 탈거를 진행하고 마스킹 과정부터 다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팰리세이드 탈거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마스킹 작업의 한창인데 지금 보시면 뭐 브레이크 디스크나 지금 프론트 서스펜션 스프링 안쪽은 유압이 있기 때문에 언더코팅제 뭐 기본적으로 뭐 이물질이 들어가면 잡소리가 나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핸드 안쪽을 보시면 지금 신슐레이드 D4 등급의 그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디프코리아에서는 이 작업을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같은 경우는 지금 방음효과하고 방청, 그 다음에 방진, 그 다음에 폐차시까지 계속 유지되는 내구성,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인데 지금 요즘 들어서 세라믹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제품하고 유사한 제품들을 가지고 디프코리아라고 자칭 디프코리아 제품인 거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디프코리아 정품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정된 업체에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각 볼트류들 마스킹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디프코리아 이사님께서 지금 마스킹을 커버링을 하고 계시는 이 부품은 센서예요. 센서 같은 경우는 센서 특히 커넥터 이런 부분은 무조건 커버링을 쳐줘야 됩니다. 지금 연료 센서 지금 팰리세이드 하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통 보시면 지금 여기 모노코크 바디 아연 도금이 되어 있죠. 여기 부분은 사실 녹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런 접합 부위가 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진행이 되고 특히 지금 이 차량은 출고 일주일 된 차량이에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미 녹이 로암 용접 부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부식이 시작되면 이쪽으로 타고 와서 서브프레임 이쪽이 이제 망가지게 되죠. 부식이 심하면 브레이크 디스크 부동계 바퀴 쪽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고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마스킹이 이제 막 하부 마스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너저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깨끗하죠. 바닥에 앉아서 누워있을 정도로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스킹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준비 작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지금 현재 마스킹 전체 시공 후 지금 구석구석 지금 탈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언더코팅 시공 시에 보통 그냥 청소나 탈지 작업 없이 시공하는 곳들이 있는데 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스틸 부분
그다음에 뭐 모노코크 바디의 그 바디 하부 부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알코올 원액 탈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뭐 세라믹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탈지를 안 해도 물론 접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뭐 폐차시까지는 무난하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도 새 차여도 항상 하부는 이렇게 알코올로 깨끗이 탈지를 한 후에 깨끗한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탈지 작업이 끝나면 바로 시공을 하고 시공 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팰리세이드 언더코팅 작업이 지금 마무리되었고요. 지금 현재 커버링 마스킹 작업한 거를 지금 떼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팰리세이드 연료통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사실 쏴봐야 의미가 없죠. 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볼트류 마스킹. 자, 깔끔하죠? 볼트류를 마스킹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비 시에 용이한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 지금 캠버 볼트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보시면은 각도가 있어요. 이 각도기를 언더코팅제를 쏴버리면은 나중에 얼라이먼트 이런 거를 보실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면. 지금 표면을 보시면은 지금 매끈하죠? 지금 현재 그 디프 코리아 같은 경우는 세라믹 플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표면이 정말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로암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엄청 두껍게 쏴드리고 있어요. 두께가 뭐 1.5T 이상이 나오겠죠? 지금 하부 전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순정으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깨끗합니다. 디프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언더코팅을 할 때 보통 이런 센서류, 뭐 커넥터, 뭐 연료 라인 이런 거 전부 다 좀 순정틱하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뭐 제품으로 따지면 세라믹 플러스보다 좋은 제품이 없죠. 근데 뭐 유사 제품을 만들어서 뭐 비슷한 색상을 넣어가지고 뭐 너도나도 지금 세라믹이라고 하는데 현재 공정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공정이 생산 공정이 세라믹 플러스입니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요새 지금 차량을 계약을 하시면 몇 개월씩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는 핫한 차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많이 들어오는 차종이 펠리세이드입니다. 깔끔합니다. 일단은 빠른 진행을 위해 마스킹 커버링을 제거 후에 조립까지 마친 후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세라믹 언더코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효능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표면이 되게 곱죠. 일단은 불이 붙지 않는 준불연 소재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일단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고 일단은 표면이 되게 실크 벽재같이 부드럽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신차 출고 후에 정말 진짜 오래 뭐 부식 없이 그 다음에 뭐 잡소리 없이 운행을 하고 싶다면 세라믹 플러스처럼 좋은 제품으로 언더코팅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디프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국 디프 코리아는 최초 시공 시 폐차하실 때까지 저희가 품질 보증을 해드리고 있으며 지금 뭐 차주님의 실수로 인해서 하부가 긁히거나 까지거나 그런 부분도 폐차 시까지 무상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펠리세이드 세라믹 언더코팅 완벽하죠. 타 차종으로 이제 다시 한번 찾아뵐 건데요. 지금 펠리세이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이후에 PPF 시공까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PPF 시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